어디고 뭐? 저기. 재래식이라 냄새가 심하고 벌레도 많아 형제는 화장실 가는 게 힘들다. 준아. 아빠 너 오늘 저 시금치 해준다 했는데. 시금치가 어디다가나? 내일 아빠 풀이나 뽑아서 해줄게. 풀 싫어하는데 나. 아이 인마 저 시금치도 풀이고. 똑같아. 며칠 전부터 아, 준영이가 네. 학교 급식에서 먹어본 시금치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주질 못했다. 시민 시내는 손쉽고 빨리 해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다. 우리 집은 3분 안에 다 모든 게 해결돼요. 그래도 끼니는 꼭 챙기는 아빠. 오늘 아침은 김치찌개를 준비했다. 나 안 먹는다고. 아니야 아빠 늦었어 준성아 얼른. 아빠 늦었어. 지금 다 먹으면 아빠 치울라니까. 얼른. 준성이의 밥 투정이 또 시작됐다.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다. 네가 다 먹어 그냥 필요 없어. 눈물 짜고 그래봐.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요리다. 한창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여야 할 텐데. 그냥 두 번 먹어라. 세 번 먹어. 누굴 탓할까? 아이들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. 큰 거. 10원? 야, 큰 거 놔둬. 10원이 돼. 세 개 줄라니까. 30원. 30원? 이제 아빠 두 먹자. 아빠 500원 줬으니까 200원 쓰고 300원은 갖다 대지다, 너. 아빠, 다른 친구들은 700원이나 900원이나. 왜지 700원이나 900원이나, 임마. 아빠, 너 그것만, 준 것만 해도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. 100m 달리기가 시작된다. 아빠도 형제도 삼부자는 오늘도 지각을 면치 못할 것 같다. 이따 봐. 조심히 가.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. 그래, 얼른 가. 우리 아버님 늦으시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저 늦었어요, 지금. 아유, 21살에 도시에 올라와 짜장면에서부터 새벽시장 농산물 배달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다. 직장에서 만난 아내와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할 만큼 어렵게 시작했고 아이 둘을 키우며 더 힘들어졌다. 4년 전 결국 고향길을 결심했다. 도시 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조금이나 시골에서 더 나을 거 아닐까. 하지만 고향에 내려와 2개월 만에 아내와 이혼했다. 준영이가 4살, 준성이가 2살 때다. 내려올 당시 집을 구할 여력이 없어 빈 집을 얻어 살았는데. 낯선 시골 생활에 아내는 잘 적응하지 못했고 계속된 생활고로 세민 씨도 잠시 방황했다. 부부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결혼 생활은 4년 만에 끝이 났다. 차가 다시 오는 건가요? 저 차가 다시 와? 그 차가? 저 차가 돌아와. 빈집이라든가. 해관 말고 빈집은 월세나 뭐 사글세. 없어. 그 집이 저 다 뜯어버렸잖아 지금은. 안 살아 안 살면 다 뜯어버리잖아 철거해 버려. 아니면 집에서 지금 나와야 할 형편인가? 그렇죠 이제. 아 거기 뭐 도로 났나? 아 도로 나버려. 이제 올해까지 이제 진짜 물불이 가는 뜻이 아니고 이제.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보기도. 팔자가 먹는 팔자가 빈집부터 시작해갖고 빈집으로 끝날 팔자니까. 집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진다. 회가나 빈집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? 할 데가 없잖아요 당장에. 현재로서 만에 나가라고 했을 때 거기 건물주나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대비를 해서 학교 앞 점포에서 준영이가 몇십 번째 일하고 있다.